내용은 내가 다 작성했으니까 도장 찍어라. 어머니, 찍어. 이대로 저희 합의 못합니다. 너 정말 이럴래? 제 동생이 그날 왜 여기 오는 길이었는지도 저 아직 모르고요. 제 동생 저러고 누워있다고 피해자 과실로 몰린 것도 저 밝혀야겠습니다. 나한테 돈 받아낼 작정으로 오는 길이었다고 했잖아. 장영철 씨가 누군가요? 제 동생이 사고 난 날 장영철 씨란 분 때문에 어머니 뵈러 오는 길이었을 거라고 하던데요. 누가 그런 소리를? 말씀해 주세요. 그분이 누군데 제 동생 떨어 찾으라고 하셨는지. 제 동생한테 그 사람 찾으면 1억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서요.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아니라고요? 얘가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왔어? 어머니 방금 그러셨잖아요. 어머니한테 돈 받으러 오는 길이었다고요. 그 일하고 관련된 돈 아닌가요? 누군가요? 장영철 씨가. 너 잘못 들었어. 어머니, 그거 갖고 가. 도장 찍어 오기 전엔 내 얼굴 볼 생각 하지 마.